먹거리를 비롯해 필요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유 냉장고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거창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전용 공유 냉장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종합사회복지관의 문을 연 꾸러기 천사 전방. 전방 안에는 먹거리와 학용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 단체나 개인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채운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이곳은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어린이 전용 공유 냉장고입니다. 집에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준비물을 못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뭐 여기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을 주고 저 한번 기부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공유 냉장고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따뜻한 사용 후기가 적혀 있고 한쪽 벽엔 직접 기부한 초등학생의 손편지도 보입니다. 주민 제안으로 마련한 어린이 전용 공유 냉장고는 운영도 주민 주도로 이뤄집니다. 지역 사회는 국민 참여 아동 돌봄 시스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아이들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어린이 공유 냉장고 운영 성과에 따라 앞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 어린이 공유 냉장고를 전체 12견면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 어린이 전용 공유 냉장고가 소중한 나눔의 공간이자 아동 돌봄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자리를 잡길 지역 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